코로나 때문에 노숙자들 도시락 주는 곳도 좀 많이 바뀌어졌죠. 어떻게 바뀌었었습니까? 그 사스하고 메르스 이럴 때는 다른 데가 다 문 닫았어도 저는 문을 안 닫았었거든요. 네. 방역 철저히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. 관에서는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문을 닫으면 우리 손님들은 정말 어디 가서 식사할 곳이 없고 그냥 굶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시락으로 바꾸자. 2월 중순부터 도시락으로 바꿨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. 한 250개 정도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도시락하고 컵라면 그리고 기타 다른 반찬, 과자들, 빵 이렇게 해서 한 꾸러미 이렇게 해서 드리고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자원봉사자들이 와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못 오게 되니까 도시락 하는 데가 좀 드뭅니다. 평소에 이 민들레 국수집을 찾던 분들이 하루에 보통 몇 분이나 되셨었죠? 200분, 300분? 서울에서 오시고 주변에서도 오시고 전철이 통하는 곳이면 거의 오시고요. 1시간 정도 걸어서 오는 분들도 상상외로 많습니다. 용돈을 이제 한 5천 원씩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드리거든요. 네. 드리면서 물어봅니다. 어제는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면 많이 번 사람들이 2-3천 원 아니면 돈 못 벌었다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거든요. 요즘은 그 폐지값도 아주 다운돼서 그 신문 같은 경우 키로에 뭐 20원, 30원 이 정도를 하니까 폐지를 줍고 고무를 줍고 해도 2-3천을 벌기가 어려운. 민들레 국수집 외에 또 다른 복지시설도 같이 하고 계시죠? 예, 처음에 이제 민들레 국수집을 요 옆에서 식탁 하나 놓고 시작을 하다가 한 5년째쯤 될 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어요. 그래서 네.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예방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겠다. 이렇게 해서 민들레 꿈 공부방을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민들레 희망 센터를 2009년도에 이제 네. 열었고요. 그래서 한 11주년이 됐네요. 예.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손님들이 못 씻으니까 냄새가 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멀리하고 하는데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면 보통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. 센터를 하면서 옷가게를 조금 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가져가게 하고 네네.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노숙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민들레 식구가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취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손님들이 스스로 그 노숙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꽤 많이 봅니다.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의 성격이 있습니까? 어떻게 도움을? 그 뭔가 남을 도울 때 남의 돈으로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놓고 시작을 해야만 그게 되든 안 되든 이제 되는 건데요. 가진 것도 없지만 다 털었거든요. 얼마 정도 터셨어요 그때? 그때 제가 가진 게 한 300만 원? 300만 원? 예. 20년 전에? 예, 20년 전에 네. 300만 원 다 털어서 시작을 했죠. 근데 전부 다 털어놓는 게 보이면 정말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참 놀라운 게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지난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주변에 있는 인천의 약국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. 그래도 못 구했습니다. 큰일 났다 싶었는데 마스크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손님들한테 계속 매일매일 나눠줘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웃을 돕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만 얹으면 그 이웃 돕는 데는 모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특히 민들레 국수는 아침 일찍 열죠? 처음에는 그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려고 하다가 손님들이 너무 빨리 오셔서 점점 해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요. 그래서 10시 전에 와서 준비하다가 손님이 오면
준비되는 대로 또 시간 안 돼도 드시게끔 하고. 되게 대부분의 급식소가 점심시간에 하고 또 줄 서 있지 않습니까? 줄 서요. 줄을 세우면 통제하기는 쉽지만 그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는 아주 어렵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줄을 서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. 누가 옆에 새치기 하면 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힘없는 사람, 약한 사람,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면 사람들이 마음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착해져요. 자연스럽게. 배고픈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밥이 아니고 그 좀 사람 대접, 따뜻하게 해주는 것.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. 봉사하는 마음, 봉사하는 인생, 일반 젊은이들이 선생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됩니까?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참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? 근데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되죠. 부모님으로부터, 친구로부터, 친척, 그 다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느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. 선생님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? 저는 진짜.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좀 이런 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? 호주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. MBC 사회봉사 대상 받고 부산으로 호주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호주에서는 그 대륙에 관광버스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사람들을 구하는 데 순서가 있다. 가장 먼저 여성들, 어린아이들 구하고 노인들 구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 구하고 마지막에 남자 어른을 구한다.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천국 같은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좋은 사회가 되고 정말 그 홍익인간이 사는 이런 세상에 되려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귀하게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세상인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더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대우하면서 주고 이렇게 하면